애니핏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임신 25주 4일 차입니다.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16주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실 때쯤에 천천히 이제 통증이 시작돼요. 부종이랑 저는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통증이 조금 생겨요. 일반이신 분들은 그냥 통증이 있구나, 내 다리가 부었구나, 그렇구나 라고만 느끼시고 움직임을 안 하세요. 잘 견디셨으니까 시원한 걸 모르세요. 마사지를 받으면 저도 한 시간?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바로 통증이 오더라고요. 근데 자이로토닉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는 이틀까지도 통증이 느껴지진 않아요. 아기가 없었을 때 잠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시진 않으시잖아요. 진짜 기지개 한번 쫙 펴가지고 몸이 재정렬된 느낌이에요. 아예 근데 현대인들은 기지개도 안 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자이로 키네시스, 자이로 토니, 필라테스로 수업이 진행되며 임신 중에도 그리고 출산 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랍니다. 당연하죠. 세심한 터칭 당연히 해드립니다. 자이로 키네시스, 자이로 토니 저와 출산 운동 함께해요. 함께해요!